자, 소스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 하나, 간장 하나, 그리고 액젓 한 큰술, 굴소스 한 큰술, 그리고 물을 약간 좀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잘 섞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원래는 바질로 하는 음식인데 바질 구할 수가 없어서 치마를 까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시금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늘도 잘게 다져 주시고요. 고추도 그냥 씨 빼지 마시고 그대로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시고 계란후라이를 먼저 하나 해주세요. 그리고 그 기름에 그대로 고추와 마늘 다진 거를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이 금방 탈 수 있으니까 불은 약간 줄여서 중약불로 볶아주도록 하시고요. 이제 고기 50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기를 같이 잘 볶아주세요. 그리고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소스를 다 넣지 마시고 약간 간을 봐가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태국 음식이 단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달아야 조금 맛있으니까 저도 설탕 반 큰술을 좀 더 넣어줬습니다. 자, 볶아진 고기에 시금치를 넣으시고 20초 정도만 센 불에 빠르게 볶아주세요. 시금치는 금방 힘이 죽으니까 빠르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역시 덮밥 요리는 흰쌀밥이 필요하겠죠. 흰쌀밥 위에 볶은 시금치와 고기를 얹어주시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얹어주시면 완성인데요. 저는 지금 후라이팬이 오래된 걸 써가지고 계란 후라이가 좀 엉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은 후라이팬 좋은 거 쓰셔가지고 계란 후라이 예쁘게 드세요.